원래 제 피부가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뭐 좁쌀 여드름도 많이 났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수포가 올라오기도 했어요. 저희 메디비티는 피부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화장품만을 개발하거든요. 총 75개의 펀딩을 진행했고요. 누적 펀딩 금액은 22억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마네이처 코스메틱 메이커 박은희입니다. 더마네이처 코스메틱은 자연 유래 성분을 담은 코스메틱이라는 뜻이고요. 메디비티는 고기능성 원료만 함유를 해서 정말 피부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저는 초창기 멤버로 처음부터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말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뷰티 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됐었어요. 아무래도 마스크 속에 피부가 가려져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피부 관리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이제 위축되었던 화장품 시장이 회복되면서 굉장히 호황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피부가 지금 좋아서 다들 원래부터 좋은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원래 제 피부가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뭐 좁쌀 여드름도 많이 났었고 심지어는 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수포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는 화장품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변화를 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피부에 좋은 변화를 주는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지게 된 브랜드가 메디비티입니다. 저희 메디비티 제품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만 넣어서 저희 직원들 모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도 매일 저희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 개발에 굉장히 까다로워서 연구원들 분들이 저희를 되게 불편해하세요. 제품을 개발을 할 때 메디비티만의 배합 기술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인체 적용 시험 센터로 보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원하는 만큼의 효능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이제 제품 개발에 들어가요. 사실 임상 과정을 받는 게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도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제품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에 가장 사랑받은 베스트 메이커로도 선정이 되었어요. 와디즈에서 또 인정받은 브랜드에게만 수여한다는 슈퍼메이커 배지도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온 것에 대해서 서포터님들이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와디즈에 5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사실 아직도 저희 메디비티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브랜드 진행 취지에 맞게 저희 브랜드를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는 서포터님들을 메디비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애칭은 한 서포터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애칭입니다. 저희가 한번 팬네임 공모전이라는 걸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 서포터님께서 메디비티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빛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라는 의미로 응모를 해주셨는데 저희 메디비티도 서포터님들이 계셨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브랜드이다 보니 메디비티를 빛내주시는 메디빛님이다라는 의미도 잘 통하고 해서 해당 이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9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크신 사랑을 주신 서포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서포터님이 주시는 피드백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메디비티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서포터님들은 피부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 고민 메디비티가 할 테니까 그냥 저희 제품을 믿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제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오랜 개발 기간과 그리고 테스트를 거쳐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변화가 되는 피부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